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래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옮겨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는 하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그렇게 좋기만 했던 일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가 있었던 때도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가물음, 유행병으로 젊은이들이 쓸어나가는 그러한 재앙, 국경지대에서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 도발하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쪼가리가 나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난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과 대제사장들과 납비장과 서기장 이런 나라의 원로자 그 지도자들이 모아서 이마에다 이마를 맞대고 국난 타계를 모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나라를 구출해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이건 우리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나라가 적고 백성들이 갈등이 있는 거 이것만 원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두 가지의 환난과 시련을 겪는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는 길을 닦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닦는 방법은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길 닦아야 되느냐.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낮추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고 우락부락한 그러한 길을 다듬어서 도로 포장을 해서 반듯한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 닦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전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자. 그 운동을 전개한 내용이 주의 길을 예비하자. 요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 닦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 닦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 닦자. 바로 이 길 닦는 방법이 오늘 핵심입니다. 길은 네 가지 방법으로 길을 닦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골짜기를 메꿔라.
이 골짜기라는 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평지였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물이 모입니다. 물이 모이면 흙이 스쳐 내려가고 흙이 내려가다 보면 돌이 빠집니다. 돌이 빠지면 흙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골짜기가 생겨서 이제는 첫번에는 적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지만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큰 골짜기가 된 것은 원래 적게 물이 흘러가는 계곡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가 아들 열두를 낳아서 그 아들 12명을 한 지파로 삼아 12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같았으니 그래 성을 부르지를 않고 배단이 누구? 아무개 동생 누구? 아무개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고 아들은 열둘입니다. 그러니까 친형제입니다. 배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섭섭한 일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으면 이웃집에 연장 빌리러 갔는데 대문 열고 아이고 박서방 있어요. 아 그러고서 보니까 대청마리에 점심을 먹느라고 다 차려놓고 한참 점심을 먹고 있어. 그래, 아이고 김씨 오셨어요? 우리 식사하는 중인데 그냥 별반치 않지만 같이 뜹시다. 말 한마디로 했으면 얼마나 떳떳하고 아, 분위기 좋을 텐데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노깝게 바라보고 저거 뭐하러 왔어? 그러는 식으로 보는 눈초리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보니 섭섭한 마음이 생겨. 동네가 모아서 무슨 해야 하는데 또 갈고랭이 한마디 하니까 옛날에 섭섭한 데다가 여기 분이 터졌어. 아, 그런데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잘 안 받아. 감정이 생겼어. 여기에 사탄이 장난해. 결국은 주먹이 가고 결국은 싸움을 하고 그게 크게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상태니 하나님은 같은 아들인데 누구네 집으로 지금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드시는 거예요. 까닭은 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래 서로가 섭섭한 마음. 오늘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섭섭하고 시누이한테 섭섭하고 남편 옛날에 처갓집에 갈 적에 불똥했던 일 때문에 섭섭하고 이런 섭섭한 마음. 지금도 아마 목사가 오늘 그 얘기에서 또 섭섭한 사람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풀으세요. 네.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 그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걸 메꿔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 섭섭한 마음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겠니? 너야구 너야구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러는데 누구네 집으로 가면 저 집이 입이 대뼘이나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꿔라. 그러면 내가 간다. 그게 바로 섭섭한 마음을 메꿔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이 늙은이한테 섭섭함이 있걸랑 다 메꿔주시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80년도 더 살았는데 그건 내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그래도 하루하루 계단 올라오는데 앉아 의자에서 앉아서 책 보는데 힘이 조금 드는 거 보니까 발음도 이렇게 좋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섭섭한 게 있었으면 그전에 뭐 설교하다 섭섭하고 신방 가서 저는 오래 안 앉았고 그래서 3분만 앉았으면 그냥
거기서 오렌지 쪼가리 하나 입이다 들으면 발딱이를 사서 신방을 안 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하루에 48집씩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한참 음식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안 먹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놈은 목사하고 입이 나온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 지금 여기 걸랑 섭섭한 거 다 풀었어요. 섭섭한 게 그게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산을 낮춰라. 산은 교만입니다. 우리 교파가 너희 교파다 커. 아 우리 교파야 인물이 많지. 아 우리 교파야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 나 너희에게 비교하겠어? 그러고 눈을 시루 깔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얕잖게 보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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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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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열매를 따지요. 열매는 뭐예요? 돈이지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꽃꺾으러 올라가지요. 꽃은 뭐예요? 미의 축입니다. 현대인들이 최고의 우상이 미입니다. 광대뼈도 깎고 코도 올리고 입술도 뒤집어 까고 그러고 눈도 뒤집어 까고 가슴도 부풀어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꽃도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미의 추구입니다.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잎을 달라고 올라가. 잎은 왜 따요? 삶어 먹고 120년 살라고. 약재료입니다. 약재료. 현대인들은 약에 매여 삽니다. 집집마다 약이 뭐 얼마나 많은지 12가지씩 먹고 그러고서 어제보다 더 나아졌나 보고 야단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더 날쌘 사람이 열매는 따가고 꽃은 꺾어가고 잎은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올라가 보니 허탈감이 생기니까 떨어져 자살하는 겁니다. 노숙자들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어디로 떨어질 거예요? 둥글기는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노숙자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기독인들의 생활 철학은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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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는데 승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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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간에도 직원들 간에도 식당에서도 여전도의 권사에서도 조금 내가 내려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생수를 마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뿌리를 잡습니다. 뿌리 잡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따가고 꽃은 꺾어가고 잎은 떨어졌어도 뿌리를 잡는 자는 내년 봄에는 내 때가 옵니다. 조금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적을 봅니다. 기독인들의 생활 철학은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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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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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 보면 은혜가 있어요. 단잠을 자요.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요. 얼굴이 살기가 없어요. 눈에 토끼가 빠집니다. 내려가 보세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운 내려가라. 조금 더 내려가라. 조금 더 내려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려가 보세요.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편안을 얻고 거기서 능력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뿌리를 잡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곱게 하라. 굽은 것을 곱게 하라고 하는 말은 저주하고 싶은 마음 복빌어주는 심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마음. 아이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지. 아니 50가정 몇 개 안 되는 동네에 우리랑 똑같은 가게를 저기다 세웠어. 아이고 저 놈의 집에 불이나 바싹 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놈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야. 아이고 그 놈의 교회 목사를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둘씩 짝을 지어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이 임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복을 빌어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술 먹고 바람 피운 남편 죽는 날까지 이제 그냥 누가 원수인지 나왔어. 저 서방이 원수라고. 그러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장로될 양말, 장로될 양말, 장로될 양말.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면 결국은 장로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어라. 우락부락한 성품을, 우락부락한 성품을, 우리는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그냥 하나님이 왜 가까이 안 오시느냐? 하나님이 왜 누구는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아 저렇게 십일조를 내면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십일조를 내도 복을 못 받고 기도를 해도 찬례를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나는 무의가 이렇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왜 조금만 뭐 하면 눈이 울긋불긋하고 입에서 별소리가 다 터져나오고 주먹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고 이하다를 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그거 데리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걸 데리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다 저쪽으로 가거라. 네 아버지 아니야 저쪽으로 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도 안 되고 십일조 내도 안 되고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해도 안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돌바위 바울의 기도 돌바위 앉아서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환상을 보는데 왜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방언을 하는데 왜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까요? 진동을 하는데 왜 혈기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덩어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거운데 왜 내가 음란한 생각이 날까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가짜입니까 하나님? 이거 가짜입니까 하나님?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2년 반을 그 문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문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 바울이나 같아요. 방언한다고 금방 거기서 천사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조금 보였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망원경 되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 뜨겁다고 거기다 콩과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도록 해라. 내가 내 속에 가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오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러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나왔더니 손수건만 덮어놔도 병이 났고 앞치마만 덮어놔도 병이 났고
지나만과 그림인 자만 미쳐도 병이 나. 그래서 바울을 적은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속에 다 이거 보내고 예수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고 그냥 뜯어내서 주님이 오시면 마음 먹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퉁 불기 전에 해결됩니다. 가슴 찢기 전에 해결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